오늘 시초가에 공략해보면 좋을 섹터도 확인해 봐야겠죠. 오늘 본부장님께서는 어떠한 섹터 좀 눈여겨보고 계신가요? 사실 시간에서는 엔터랑 네. 철강 쪽이 좀 핫했는데요. 저는 2차전지 쪽을 그냥 다시 선택을 했습니다.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? 일단은 저는 그쪽 산업 같은 경우 기후변화와도 네. 연관이 되어 있고 앞으로 뭐 성장성 부분에서는 뭐 반드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섹터, 그리고 시장을 이기고 있는, 단연 이기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여서 저는 이쪽에서의 또 이제 주가 위치 에너지가 낮은 종목으로 좀 선정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.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최근 또 이제 전기차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좀 핫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미국 쪽에서의 보조금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미국 정부에서도 조금 이런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뭐 해당 부분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앞단에서는 자동차 섹터의 수급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고 이번에는 이제 부품주들까지도 좀 사실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완성차 관련된 부분에서의 좀 이벤트도 있겠지만 완성차 부분에서도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의 또 밸류체인으로 넘어오게 되면 당연히 2차 전지 쪽 이제 수급적인 매기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또 폐배터리가 굉장히 좀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 폐배터리가 결국엔 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앞단에 이제 2차 전지 쪽이 좋아진다라는 전제 하에 가는 방향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순환매 관점으로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각국 좀 유명한 기업들이 최근에 뭐 이제 배터리 협력을 좀 확대를 한다거나 이런 좀 긍정적인 이슈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워낙 이 섹터 자체가 이런 산업의 성장성과 뭐 정부의 정책 그리고 이제 실적까지 뒷받침이 되어주는 섹터다 보니까 충분히 우상향 가능성을 노려보시고 좀 위험한 장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2차전지 섹터를 다시 한번 좀 선정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동차와 부품주 그리고 2차 전지까지 전반적인 순환매 속에서 2차 전지 다시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. 네, 본부장님, 네. 2차 전지가 셀도 있고요. 양극재, 음극재, 뭐 전고체 너무 그쵸. 많습니다. 네, 어떠한 좀 그런 기업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? 네. 전고체 쪽으로 조금 포커스가 되어 있는 기업인데 네. CIS라는 기업을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. 2차 전지 관련된 뭐 종목 중에 하나고요. 사실 주가의 위치 에너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이 눌려 있습니다. 사실 좀 굉장히 이슈가 붙었을 때, 그러니까 대규모 수주들이 나왔을 때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굉장히 높았었던 종목인데 지금은 거의 바닥권 부분이고 이전에 저점에서 이제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시기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좀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앞서 말씀드린 이제 배터리 협력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뭐 삼성 SDI라든지 뭐 에너지 솔루션,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도 사실 기대감이 많이 엮여 있는 상황인데 뭐 CIS는 이제 삼성 SDI와 함께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좀 이제 개발하는 그런 국제과제 관련된 이슈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. 해당 부분에서 좀 특허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좀 그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인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 있고 브랜드력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평판이 거의 1위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주적인 부분에서도 좀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. 최근에 뭐 얼티엄 셀이라든지 노스볼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대규모 수주들이 있었는데 노스볼트도 이번에 또 기사 찾아보시면 최근에 이제 좀 이슈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또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단기적인 좀 좋지 않은 흐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영업이익단과 순이익단 보시면 정말 폭발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고요. 순이익단이 뭐 3배 이상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적 베이스로도 충분히 한번 주가의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주가의 위치 에너지 자체는 굉장히 좀 낮은 상황이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져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이제 중요한 이슈가 매각 이슈가 있습니다. 사실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라고 공시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최대 주주 쪽에서의 이런 매각에 대한 가능성 움직임들은 나타나고 있고 뭐 진행에 관련된 좀 이야기도 있는 상황이거든요. 항상 이제 매각 관련된 이슈가 부각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주가의 급등력이 나올 때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나오는 과거 전례들이 다른 이제 기업들에서 있다.
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해당 종목 자체가 굉장히 시장에서 핫하게 바라보고 있는 2차 전지 쪽 그리고 미래의 배터리 쪽으로 좀 중요한 전고체 배터리와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시장에 이제 매각 매물로 나오게 됐을 때는 굉장히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지라시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가시화가 됐을 때 정말 폭발적인 시세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뭐 본업뿐만 아니라 좀 주가의 탄력성을 낳을 수 있는 이런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일단 정리를 좀 드리겠고요. 차트 같은 경우는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주가의 위치에너지가 눌렸다가 이제 한 3거래일 정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전거래일에 조금 유의미한 상승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좀 시장이 오늘도 나스닥이나 이런 쪽이 좀 눌렸다 보니까 매수를 하신다면 뭐 시초가도 전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지만 한 13,000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1차적인 목표가는 15,6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해당 라인에 좀 갭이 있는 상황인데 갭 상단까지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사실 매각 이슈가 부각이 되면 고점은 그냥 돌파를 하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상승 탄력은 17,000원에서 18,000원 밴드까지 좀 노려보시되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15,600원 라인으로 일단은 처음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. 전저점 부분이 이제 12,800원 라인 정도 수준인데 저는 손절 라인을 12,000원으로 좀 제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저점보다 더 내려와서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2, 3% 이상 더 깨지지 않는 이상 현재 각대에서는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고 좀 보유해 보셔도 괜찮은 상황이어서 손절 라인은 12,0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CIS 시초가 이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. 오늘 시초가 이 종목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, 고맙습니다.